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체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로 잘 알려진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 팀이 올해부터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을 정기예배로 진행합니다. 네, 울타리를 넘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정기예배는 일상 속 순례자로 살아가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사랑과 사랑 사람과 사람 그 사이, 마음과 마음 그 언덕을 넘어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기를.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 웨이트 찬양팀이 올해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정기 예배로 드립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당동 더드림교회 지하 예배실을 가득 채운 성도들은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작은 일상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오랜 시간 순회 예배로 사역을 이어왔던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는 일상에서 닥쳐오는 어려움 속에 멤버들이 계속해서 떠나가고 스쳐가야 했던 아픔과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가치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삶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경현 대표는 예배를 통한 회복과 문제의 극복, 건강한 하나님 나라 세움을 위해 올해부터 정기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울타리를 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경계가 분리가 아니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넘지 못했던 그 일상의 어려움들을 그 울타리를 넘어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다시 회복하기를 꿈꾸며 예배를 준비했고요. 그러면서 우리 멤버들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게 되었어요. 잘못하면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진되어지고 사라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게 무엇보다 안타까웠고 결국에는 모두가 건강하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께서 이 시대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찬양 사역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멤버들과 계속해서 오랜 시간 또 기도하며 준비해서 네,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첫 정기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은 스태프들 모두가 간절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사람이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상의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첫 번째 드리는 예배에서 이경현 대표는 하늘의 소망을 품은 나그네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이 울타리를 넘는 예배의 소제목은 일상의 순례자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예배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만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순례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사는 그 삶을 살고 다시 또 만나 예배하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메아리처럼 이상이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일상의 순례자, 예배자들의 모임.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첫 번째 정기 예배는 은혜로운 시작으로 문을 열어 앞으로 더욱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부흥의 이야기를 써나갈 예정입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